블랙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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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마이크 설정을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하나 구매했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새로 바꿀 예정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자,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들어간 다음 얘기를 하죠. 들어간 다음에 게임 설명을 하죠. 이제 게임이 워낙 이제 인기가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평가가 너무 안 좋은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소개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만들긴 했는데 내가 마우스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윈도우 캡처를 올려서 설명을 보죠.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살표가 있다시피, 여기 지금 글의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이제 주인공, 왼쪽에 있는 녀석이 주인공으로, 공주살의 누명을 썼고요. 그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이제 드워프, 방화범. 얘는 이제 불을 질러서 감옥에 갇힌 녀석. 그리고 기부인과 불륜을 한 옆에 다시 오른쪽에 마법사. 이세 명이 이제 범죄자로 같은 감옥에 갇혔다가 이게 합심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네가 왜 여행을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라이산더라는 녀석이 이제 주인공의 친구고, 이제 약간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 나쁜 짓으로 이제 주민들이 병에 걸리는 마이크 소리가 약간 작네요. 잠깐만요. 내가 소리 녹음 마이크 제가 약간 바꿨거든요. 95를 했다가 아유 올라가는 거 봐라. 80으로 하자. 80 정도면은 아 충분할 것 같네요. 자, 80에 증폭 10으로 했습니다. 라이산더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이고 이 녀석이 이제 주민들 실험도 했어요. 주민 생체 실험함, 아 생체 실험이 주민 주민 힘 빠지게 함. 주민들이 다 힘이 빠져서 정신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자 궁수 동생이 힘이 빠져서 여자 궁수가 합류를 해서 이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합류를 했다가 얘가 원래 꿈풀 중독자라서 꿈풀이라는 마약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먹고 해롱해롱한 사이에 벌레한테 잡아먹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대머리 이제 마법사 옆에 있는 녀석이죠. 저 녀석 같은 경우 투기정에서 만난 동료고요. 얘한테 지구 동료가 됐습니다. 아, 얘는 너무 뜬금없이 동료가 돼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산더 주인공, 마법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주까지 네 명이서 친구였는데 법사는 이제 라이산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공주의 아빠한테 명령을 받아서 쫓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주의 아빠가 맞나? 어찌됐건 쫓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어찌됐건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약간 우여곡절이 있는 내용이죠. 자, 내려볼까 이제? 자, 이렇게 또 썸네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약간 뭔가 화질 굳이 보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명을 입혀서. 자, 인게임. 게임 해야죠. 한 것도 없는데 힘이 싹 빠졌어. 저번 시간에 이제 검투사 노예에서 해방이 됐고요. 많이 이겼기 때문에 출구 나가서 다시 투기장에 왔어요. 돈 벌라고. 돈보단 경험치를 원해서 왔는데 돌아가서 쉬고 오겠습니다. 많이 다쳤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맵이 굉장히 많고 검투사로 이제 노예로 잡혀서 한 번에 맵을 이동했기 때문에 원래 차근차근 진행하던 맵에서 꽤 멀리 떨어졌어요. 또 라자. 중간 과정 전부 다 봐야겠죠. 메인도 진행을 하면서 What 상처 is i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eave it 치료를 to me. 받아야 됩니다. 됐죠? 이 게임에서만 저장이 되고 인게임에서 전투 화면으로 이제 턴제 게임인데 전투 화면이 되면은 세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플레이타임이 길거든요. 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보여줬다시피 중세 판타지 엑스컴 굉장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합니다. 빨리 가죠. 주말에 시간이 남으니까 썸네일을 만드는
무질화남. 썸네일 퀄리티가 좀 극혐이긴 한데. 아, 후한 그래도 한번 가볼까? I'm bad. Marwan says you're. He says you have a Moan slave girl, a real beauty. Uh-huh. 아, 퀘스트를 yes. 해결해 나가는. Is there a problem? My slave camp. 아, 이건 스팀 공식 한글인데 폰트가 깨져 있죠, 수준. They took the beautiful Anna of all things. Could you bring her back? I... My life's dream is. The thieves' tracks lead to. 안나가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처리하도록 we'll 하죠. 아주 신명나게 잡혀가시는데 의식 장소. 우리 다섯 번째 동료는 마녀고. 아, 뭐야? 야코시카네. What did he say? 뭐라는 거야? Means they want to kill us. 일곱 턴 안에 모든 적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가 저 얘가 노예야? 잠깐만, 일곱 턴 아니라고? 이거 랜덤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4명이에요. 아, 이제 일곱 턴이라고? 아, 씨, 일단 가. 아니, 근데 가까이 가면 도망갈. 일단 가, 몰라. 아. 가, 좀, 씨. 아, 가라고. 시간 제한을 두고 함정을 두는. 빨리 가, 그냥 밟으면서 가.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마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아씨, 짜증나네. 딜 꽂는 것 봐라. 야, 95%인데 이렇게 실패를 하는. 굉장히 고급진 게임이죠. 마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에 적혀있는데, 저건 제가 빠른 등록을 한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종류별로 파괴, 뭐 보조, 강화, 디버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는 뭐 이제 많이 찍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방이 돼요. 점점 높은 단계 마법을 쓸 수 있게끔 찍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나에 특화시켜 찍었습니다. 83%도 실패하고요. 첫번째 것도 4천 맞고요. 이 게임에서 이제 보통 RPG 게임 전투하다 죽으면은 경험치를 못 받거나 그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하나 가버렸죠. 아, 저를 딱히 문제 없습니다. 뭐 아예 장비 내구도가 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뭐 별 수 있나요? 아, 수준. 사실 나 이거는 법사들만 있어도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기겠지만. 아, 정말 안 되네. 아씨, 둘 다 죽었냐? 아, 이건 못 이긴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일곱 턴 아니라고 이거를?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요. 간혹 가다가 쉬운 거 한번 나오고 어려운 게 나오는데, 어려운 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빅녀스를 매겨주죠. 이렇게 한번 아작이 난 다음에. 아이씨,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쟤네가 먼저네? 야! 마녀의 담즙 맞으면은 꽤 오랫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웃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사계 통해 이제 근접에 가면은 때려주는 스킬을 찍었어요. 이것도 넘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뭐 전혀 그딴 거 없어 보이죠, 딱 보기에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어떡할 거야 이거. 일단은 안 죽었어? 야, 법사 너무 막 죽는 거. 아, 회복이네. 사실 저 정도 회복은 들어갈 만한. 이제 많이 세게 나오는데? 좀 많이 세게 나온다. 일단 하나 잡았고요.
당장 뭐 죽은 녀석은 없어. 마나 또 채웠죠. 아, 이 죽은 녀석 생겼죠? 와, 너무 센데? 이런 미개한 놈들한테 이렇게. 야야, 둘 죽어. 못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센데? 마나는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쏟아보면은 죽거든요. 아주, 아주 막가네요. 부담이 세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야, 이거 아니잖아. 일곱 턴 안에 깨는 건데 두세 턴 만에 전멸당했어. 그리고 기절돼 있는 애는 아예 죽은 걸로 처리가 되네.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 난이도는? 잘 생각 좀 해보자. 일단은 통찰력을 키워. 통찰력으로 함정을 볼 수 있는지는 별개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럴 것 같더라. 함정을 못 봐 얘네가. 95% 확률 써주고요. 아, 안 놓았네요. 누울 확률이 꽤 높은 걸로 아는데 일단 안 놓았어요. 아, 놈의 거. 함정이 보이는구나. 통찰을 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 보이네. 어, 잠깐만. 일단은 때려야지. 내가 아파도 싸워야 되니까 일단. 일단은 안 넘어졌어요. 아, 중요하죠 아주. 포이즌. 야. 왜? 야, 어, 잠깐만. 쓰러진 거야? 가지가지 합니다. 아,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83%야. 야, 네 번 썼는데. 네 번 아닌가? 아, 오늘 좀 많이 심각하다. 이거 이렇게 어려웠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야, 너무 세잖아. 그리고 확률을 지배하고 있어 저기. 이런 판은 빨리 갈아엎어주는 게 좋습니다. 7턴 아닌데 7턴 안에 전멸당하겠어. 7턴 안에 모든 적을 죽여야 된대. 말 같지도 않은 계속. 성찰력으로 본 거구나. 아, 성찰력으로 본 거 맞네. 해줬어. 지금 아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야? 데미지도 너무 낮고. 저거 1단계 마법을 써야겠다 이제. 아이씨, 수준. 가서. 야, 1번 법 안 돼? 그러면은 이건 내 계산에 없었는데. 아, 그럼. 아, 뭐 어쩌겠냐. 못 가면 뭐 별 수 없는 거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인간적으로. 쟤는 함정 안 밟어. 나 아무거나 잡읍시다. 좀 과한 거 같은데. 야, 이거 70%잖아 나도 가끔 하면서 믿을 수가 없어. 이 확률이라는 걸. 그냥 우리 편만 다쳐 맞는 거잖아.
야, 왜 못쓰냐? 아, 여기까지 되는 거 아니었어? 난 아직까지 여태까지 하면서도 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 아직까지 하면서도 이해를 못했어, 이 게임을. 아, 뭐야! 이해를 못해서 어쩔 거야, 이거. 그렇지. 깨알같이 넣어주고요. 어쭈? 아픈 애들 좀 많네요. 아, 뭐하니? 뭐 하자는 거야? 그걸 왜 이동해서 저쪽에서 찌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아, 3레벨 써졌다. 죽었냐? 안 죽었네. 이거 죽여야지 못 채우거든요. 아, 좀 심각하네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아니, 이거 모르면 당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여야지, 뭐 통찰력으로 볼 수도 없는데. 아저씨가 죽었군요. 누워있던 아저씨가. 아, 저렇게 이제 눕힐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명중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게임 만화 개념이 없어요. 범이 뭐냐 저거. 갈수록 괴랄해진다 게임이. 지금 안되나 본데? 너무 강한데 얘네들? 6턴이야 다 죽어 쟤. 지금 이길 수 있는 애가 아닌가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포이즌! 이번 턴이 끝나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말이 되는 일이야 이게? 나 오늘 아침에 제노보스 하면서 쿠우라한테 신나게 맞았거든요? 숨도 못 쉬고 뚜까 맞았거든요? 힐링 받으려고 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쩔 거야? 나 밝혀놔. 한쪽 길로 모으자. 아, 실패 확률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아니, 실패 확률이 저기. 됐어. 뭘 바라겠냐. 2레벨 마법. 97%. 보낼 수 있으면 한 큐에 보내고 싶은데? 7턴이니까 그렇지. 거의 뭐 토템의 역할을 했죠 지금. 창술사 일단 버려도 그렇게 나온다고? 일단 맞춰.
확률이 너무 낮다. 그렇지. 얘도 찔려도 별수 없어. 찔 죽여야 돼.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있겠다. 일단 하나 잡고요. 야, 잘했어. 너무 잘했다, 야. 쟤 어차피 누워도 거기서 거기야. 찔러, 찔러, 찔러. 아, 상관없어, 찔러. 찔러라고! 뭐하냐, 얘? 어, 야, 걔 눕히는 건 안 되지. 아, 이거 진짜 답 없다, 야. 이건 심각하다, 심각해. 빠져서 싸울 걸. 죽었니? 야, 쟤까지 죽여야 되는 게 임무거든요. 너무 정신 나간 상황이라서 모두 잊을 수가 있는데 쟤까지 죽이는 거예요. 일어났다 일단. 그만 누워라. 누운 게 아니라 죽었구나. 아무래도 답이 없는데 이거? 이건 괴물이야. 당장은 일단 2대2야. 당장은 못 가져. 내 시체 때문에, 도움 시체 때문에. 그래, 이런 기술인데 45%잖아. 이런 저 넘어뜨리는 건 더 안 맞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잘 맞냐고. 말이 되는 부분이냐고. I've been poisoned. 왜 저렇게 아파하냐? 피곱톤 끝났죠? 야, 힘내 세력. 야, 이거 될 법한데. 될 법한데 좀 심했다, 야. 인간적으로. 야, 너무 생각 없이 능력을 찍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내 탓이야, 설마? 90%인데 항상 한 번 안 맞더라. 맞거나 안 맞거나 2분의 1이냐, 진짜로? 거의 안 맞는데? 어쩔 거야, 이거? 일단 딜 넣었고. 아, 골고루 때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지, 웬일이야. 야, 초코 어떻게 저렇게 됐냐, 제가? 야! 야, 오자마자 찌르는 게 어딨어, 쟤는. 그렇지, 이쁘게 맞았죠? 아, 저건 뭡니까, 야! 다 걸렸어! 잠깐만. 저렇게 저 따위로 걸리는 마법이 있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법이라고? 45%라고?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냐? 너 비슷한데? 아무거나 잡아. I've been poisoned! 아이고, 처맞을 거 다 처먹고 일어나죠? 아무리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만화 회복 빨고
마법의 횟수 개념이랑 무조건 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개런하죠. 야 이거 안돼. 이거 말도 안돼. 이거는 그냥 너무 쎄. 다 누웠어. 야. 아. 뇌를 좀 더 써보자. 아니 이게 제 법사가 마법을 실패하는 걸 한 번을 못 봤는데 엄청나게 상위 마법을 쓰고 있거든요. 막 4단계부터 해서 나는 본 적도 없는 마법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저 정도로 상위 마법을 난사하는데 시방 지금 저렇게 저 따위로 난사하는데 지금 100% 성공률이다 이거지? 이게 싫어다 이거지? 얘가 이제 마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소환하는 마법도 있고요. 자기 분신을 소환하는 마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되게 감정은 안 통하네요. 처음 알았네요. 쏴. 그렇지. 남는 건 스펙뿐이야. 내가 죽으면은 마나가 쭉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죽어서 빠진 건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겠지? 있으면 안 되지. 9데미지. 야 저렇게 온다고? 저렇게 온다고? 바로 옆에 있는데 온다고? 회복이 아니라 바로 이제 최상의 마법을 거네요. 피로 회복, 피로의 저주 플러스 4? 양심머리 진짜 숨지셨다. 어떡하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나는. 라바 35%야 멀었다. 가까운 녀석을 이제 때리게 하는 마법이거든요. 은근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더라고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긴 했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 세다 쟤네. 정체가 뭐냐? 왜 저렇게 세냐? 아 걸렸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야? 아 시체 때린 거구나. 아 잠깐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97% 정도 되면은 걸리기 때문에. 야 아직 죽은 거냐 설마? 즉사당한 거냐?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잘하면 깨겠는데? 만화 먹는 거 봐라 비열하게. 야 뭐 글로 가냐. 나 이해가 안 된다 야. 아 일단 넘겨. 어차피 여러 번 못 써. 쟨 죽어도 뭐 운명이고 어쩌겠어? 고마 걸고 지금 올 것 같죠 느낌이? 아이씨 일로 와봐. 넘겨. 그렇지. 약간 쓸모없는 녀석이 해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안 닿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어차피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밖에 못 써. 아이씨 맞춰라. 그렇지. 이번 턴에 죽이면 야 징어다 징해. 이번 턴에 어떻게 죽여 쟤를. 말이 돼?
이거 말이 안 돼, 함정이. 야, 이거 이 함정이 말이 되냐? 아, 진짜 숨어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야, 망했잖아. 야, 무슨 지팡이가 저렇게 세냐? 봐도 봐도 믿을 수 없는 전투력이야. 어쩔 거야 이거. 턴제한 없어도 솔직히 힘들어. 실패. 여자 구하지 말자. 얘네 죽이는 거를 삶의 목적으로 삼자.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고통 받으면서 깨는 게임입니다. 솔직히 이거, 아 물론 전술에 따라서 뭐가 다르긴 하겠지.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돼. 지금 정도가 있잖아? 아니 이거 막 70% 80% 안 맞아 버리면은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야. 미치겠어 그래서 진심으로. 함정이 있으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저 통찰력으로 한턴 쓰는 게 많이 힘들다. 쏴주고 부릅니다. 아, 데미지가 저렴하게 들어갔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 잘 뛰어오냐 쟤네. 이해가 안 되네. 아씨. 찔러, 그만 찔리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일곱 산에 잡으려면은 함정의 위치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만든 놈은 진짜 또라이야 이거는. 진짜 만든 인간이 개또라이야. 장담할 수 있어. 개또라이가 만들었어. 올해 들어서 가장 또라이야. 들어갔다. 데미지는 개미 똥만큼 들어갔지만. 야, 아이씨. 안 오네?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진짜야? 진짜 안 올 거야? 기다렸어야 되는데. 올 것 같네. 딱 턴이 보니까 죽을 것 같고. 쟤는 죽었고. 100%라고? 잠깐만, 광분 100%라고? 미쳤네 진짜. 이제 왜 저렇게 세냐? 마스터 법사야? 방법이 없어 쟤는 진짜. 뭐 함정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게임에. 그냥. 아, 야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이씨. 말이 되냐고 저 함정. 야, 내 앞에 길을 다 막아놓고서 7턴 안에 죽이라 그러고 달려와. 야, 대기해. 영원히 대기해 여기서.
가운데 하나만 열어놓고 길을 쉽게 쓸 수 있게. 그렇지. 불러. 그렇지. 15. 개 운빨로 깨도 이 정도란 말이야? 다 우리 턴이야 심지어 이제? 잠깐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나 저기서 싸워야 돼? 아 졌어. 믿을 수가 없어.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현상이야. 어쩔 거야 이거. 내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야. 그렇지. 마법종이 강력히 있지 않냐? 45%야? 써봐. 됐네. 15 토탈. 이해가 안 되네. 마녀의 타액? 회복. 회복 쓰는 게 그나마 낫다, 야. 회복하기 전에 하나 더 죽이고 싶은데. 잠깐만, 누구 턴이야, 지금? 내 턴이야? 그렇지. 이거 둘 까고 시작할 것 같은데? 누가 더 되죠? 제가 더 낫네? 그렇지. 어 이거 될 것 같다? 아직 4턴인데? 상자비 아직 살았지. 제발 쓰러져줘. 얘네는 무조건 안 쓰러진다. 야 무슨 법칙이 있는 거야?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는데 할 수밖에 없어. 내 입장상 창잡이 어딨어요? 아 아직 자고 있구나. 첫 턴부터 잤지? 그랬지? 저거 7턴 넘어서까지 자지 않나? 야 이러면은 진 거 아니야. 그냥 뭐 나발이고 그냥 진 거 아니야? 때려 그냥. 어쩌겠어. 그냥 즉사기야 지금 상황에서는. 즉사기야 그냥. 뭐 어쩔 거야 이거. 하... 이거는 그냥 씻고 가야 돼. 그냥 아래 저거 씻고 가야 되죠. 이거 어떻게 부술 수도 없잖아. 함정을 뭐 함정 부수는 기능 있는 거야? 야 미쳤네. 잠깐만. 몸으로 캐낸 지식이야. 너 벌써 오냐? 아 미쳤어. 이거 안 돼. 야 이거 말이 안 돼. 확률이 말이 안 돼.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35%를 하긴 했어. 중요한 거죠. 야. 아씨. 믿을 수가 없네, 진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 어떡하냐, 이거. 아, 실패라고 83%? 뭐 항상 그래서 솔직히 83%인데 지금 적중률 40%도 안 되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지금? 그나마 가장 다행인 거 나왔죠 수호방패.
대박이다. 뭐 죽여야 돼? 어, 죽거나 죽이거나. 아, 야, 야, 이거 야 83% 두 번 연속 실패. 이거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놀랍지가 않아. 83%가 두 번 연속 실패했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놀랍지가 않아. 이 게임은 잘못 만들었어. 방패 또 실려하는 거 봐라. 100%야 확률이? 가능한 일이냐? 이거 실화냐? 뭐 하는 거냐? 아, 83, 83, 75. 아, 아,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밀리는 거지? 귀신같이 맞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냐? 일로 와봐. 그렇지. 제대로인데? 회복. 저거 잡으면 된다. 어. 얘 잡으면 된다. 그렇지. 쟤를 잡고. 야. 하, 쟤를 죽여야 돼. 분명히 절로 가면은 일단 와봐. 안 통할. 그래, 안 통할 줄 알았어. 여기서 똑같잖아? 아, 이게 더 나 세다 보이네. 데미지가 효과 걸린 거 맞지? 안 걸리고 걸렸다 그런 거 아니지? 기도해? 아니면 그냥 세게 때려? 그렇지. 여태까지 당한 게 있는데 이거 맞아야지. 당연하게 맞아야지. 당연하게 맞아야지. 그렇지. 당연한 일이지. 내가 여태까지 당한 게 있는데. 아이씨. 안 누웠어? 안 누웠어? 쟨 죽은 거잖아 일단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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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사가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있냐가 아니라 죽여야 돼. 데미지도 체력이 가득 찼네. 마나가 가득 찼네. 어, 데미지 셌다. 이번 거 강하다. 아직 사톤이 아직 몰라. 아무런 직다. 잡았어 일단. 드디어 되냐? 강 나온 거 같은데? 솔직히 약간 괜찮은 애 걸린 거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약간 부담 적은 애 걸린 것 같거든요. 아, 죽은 건 아니지 일단.
법사의 역할을 해야 돼. 법사 일단 맞춰.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일어났고요. 어, 죽었고요. 다음 턴에 죽이면 되잖아. 다음 턴에 죽이겠지. 양심 있으면은. 제발. 아! 위태야, 위태, 위태하다. 가라 일단. 모른다. 모르. Who you are? What you do here? You speak our language. 40분 걸린 거냐? Don't worry. We won't take 자유야. You back. You're free. Go. 가. 야, 이거 50 준다고? 이걸 50 준다고? 이걸 50 준다고? 모두 획득. 금속. 무슨 여섯 개인가 아홉 개 모으면 준다 그런 창 그거 줬네. I'm best. Alas, we got what? I better avoid. I don't. 가자. 아,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일로 간 거야? 나 너무 힘들어.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 아. 돈 안 줬잖아. 아이템 줬으니까 뭐 만족해야 되나? 퀄리티 받았거든요, 저. 아, 이게 다야? 일단 뭐 당장은 턴 제한 있는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반 것 같고 에바 참신 것 같고 저렴하게 목욕해주고요. Leave it to me. 치료 받습니다. 세이브하고 게임 끌 뻔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해방될 뻔했네. 아유, 이 지옥은 아직 내 거지. 내가 얼마나 찍었지 능력을? 사실상 다 찍은 건가? 능력이 다 찍었으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올려줘서 이제 방어와 공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확 쉬워질 것 같은데 당장 얘네가 훈련해주는 걸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언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알려준들은 배웠는데 다 배웠네요. 다행히도 정말 끔찍할 뻔했는데. 약점 부착이 돼? 니가? 그렇다고 배우는 건 오반 것 같아. 할 시간, 그거 할 포인트로 강해지자고. 얘부터 무기 능력에서 이제 내가 주류로 사용하는 검을 올려줍니다. 얘도 이제 시트. 이 녀석은 이제 양손 무기 쓰니까 양손 무기 또 올려주고요. 여서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올려줘야죠. 법사니까 너무 힘드네요. 한 것도 없는데 지프를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아, 나 그냥 잠깐만 몇 포인트야 지금? 18포인트여야지 쓸 수 있는 거야? 확정이네 이거는. 데미지가 일단 써. 1%로 늘려줘. 이 녀석은 이제 창술사니까 창을 창 최대 레벨이야? 야, 최대 레벨이 18밖에 안 돼? 18? 18 별거 없네요. 아무리 봐도 이거 위협적인데 조금이라도 올려주자고. 아무거나 거의 이제 맥스 능력까지 가는 것 같다. 내 생각에 느낌이. 아, 이게 이제 타액을 3단계를 찍으면은 타액이 아니지. 담즙을 찍어야지. 11피해네요. 3단계를 찍게 되면은 이제 8턴 동안 눕기하고 독시 포인트
명중률 얼만데? 45포인트야? 나쁘지 않네. 아, 나쁘지 않네. 이제 1번, 2번까지 99%고 얘도 93%. 마나가 무려 18이나 먹는데 그래도 독은 이제 10으로 들어가니까 고정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나쁘지 않지. 공격 마법을 좀 찍자. 회복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배울 거 있냐? 당연하게도 얘한테 배울 건 없네요. 전투 감각, 직관이 필요하긴 하네. 내 직관이 없네. 싸우자. 얘 싸울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있는. 야 얼마나 세길래 세 마리가 나왔냐? 거대 달팽이. 야 얼마 아니야 많아. 오히려 많은 게 다행이야. 다섯 마리 있네. 67? 미쳤네. 제정신인가? 여기까지 오긴 올 거 아니야. 앞으로 나가 있어. 경찰. 또 함정 있을지 모르. 함정도 없고 그냥. 함정도 없고 그냥이라고? 무슨 짓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얼마나 센 거야 대체? 가운데 한 칸씩 비워둡니다. 67%. 굉장히 좋은 기술 걸어주고요. 이제 89%.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요. 약간 물속성 같은 느낌 났는데. 여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편이고요. 일로 오네요. 광란을 걸었는데 조금씩 이동한다? 아 잠깐만. 이거 2번 데미지가 95%라고? 야야야 나 이거 불안하다. 너무 불안한데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10 데미지. 아, 이러면 그냥 분산이잖아. 아 되게 잘 맞는다? 아 소름. 광란합니다. 아까 거는 내 생각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얘부터 잡아. 잡을 수 있어. 야, 뭐야 강란 입었는데 왜 우리 쪽으로 와. 아니 뭐지? 법사 때리는 건가? 얘 이상한데 얘? 불안한데? 일단 쟤를 때려. 하나로 눕혀야 되니까 7 데미지. 7데미지. 아, 방어력이 왜 이렇게 높냐? 그리고 약간 이동하는 녀석을 때리는 기능은 없어요. 일단 하나 잡았고요. 야 이거 졸라 불안하네. 이거 뭐야? 괜찮은 거 맞지? 9번 광란이 안 통하니까 내가 답 견적이 안 나오네. 일단 먹이로 줘. 쟤 얘부터 깎아내자고. 12데미지. 독이랑 6. 야 뭐 강력이야? 아 얘 뭐 저래. 아 독침 난사를 해서 이제 같은 편이 안 들어가는 거구나. 창은 여전히 절묘하게 들어가네. 오 저는 뭐 항상 그랬다시피 하나씩 차근차근 배제를 하겠습니다. 독이 약간 무섭긴 한데. 데미지 너무 낮다. 이렇게 낮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95%. 너도 일로와. 하나씩 제압해.
21이야 이렇게 때렸는데도? 와... 미쳤네. 한 턴으로 제거하고 두 마리 정도라면은 일단 이동 때리기. 야 뭐야. 아니 한번 쏘면은 이제 근접으로 바뀌는 거야? 야, 거리가 안 돼서 지금 돌아오죠. 고민되는데? 아 풀렸네. 죽여야 되네. 얘를 죽이면은 안 돌아올 거 아니야. 이거 밟고 오는 거야 시체? 아니야 죽여 그냥. 괜히 엄한 기술 맞았다가 뒷감당 안 되니까 죽이고 생각해. 그렇지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녀석부터. 10데미지? 야, 제가 단검으로 10데미지가 들어간다고? 일단 가. 가고. 그렇지. 아 쟤 데미지 너무 낮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낮은지. 자, 예쁘게 들어가죠 데미지. 뭔가 뭐 한 것 같은데 지금. 반격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제 눈에는. 가시가 나온 거 보니까. 찔러보면 알겠지. 방금 없는데? 죽여. 9데미지. 뭐야? 좋아. 좋아. 법딜. 아, 배분 깔끔하죠? 상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반감돼 있고 쟤는. 저 달팽이 귀여우고 있고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전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창자비가 딜이 너무 준수해. 너무 좋아. 건방은 이제 와서는 약간 퇴색된 것 같고 숙련도 차이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지, 9밖에 안 남았고. 지금 못 오는데, 멍청해서? 아, 한 대도 안 맞았어. 뭐야! 가라. 별로 안 쓰다. 분위기 잡은 거에 비해서 별로 안 쓰다. 없는데? 아니 이제 불안한데 너무 별거 없어서? 이 정도인데? 부수고 오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안 와? 한번 마법을 그걸 써볼까? 부수고 싶은데 잠깐 부수는 게 몇이지? 14. 두 턴 남았네. 그럼 그냥 쏘자. 아, 3데미지? 운동합니다. 아직 화들도 넣을 수 있고요. 서둘러서 잡고 싶은데. 뭐야? 구해줘. 차, 황당하네. 뭐야? 가자. 온다 온다. 10 데미지. 깨. Get away! Get away! 전사는 못 때리겠다. 59%. 벌써 상처 두 개. 무난하게 잡는 각 나오는데?
좋아. 이해가 안 된다. 뭐 즉사기가 있는 건데 지금 확률적으로 안 터진 건가? 그렇지 않고선 너무 약한데? 에, 빨리 좀 때려봐. 그렇지. 1 데미지. 우와! 미쳤네? 그렇네. 약간 직사 개념이 있네. 지금까지 우리 되게 좋았던 거네. 하지만 이겼음. 싸울 게 없어서 달팽이랑 싸우게 하냐. 아, 나 방지 좀 바꿔야겠다. 방지 어그로가 부족하다. 무난하게 회복했는.. 아, 무난하게 얻었는데? 아, 별거 없다. 어떻게 써먹을 만큼 준 것도 아니고? 좋아. 아니 많이 줬으면 몰라도 그냥 딱 100 정도? 100 정도의 노력으로 줬네요. AP 100 정도 수준으로 줬어요. 별거 없이. 게임이 성의가 있는 게 노가다가 없고 We want to fight. 일일이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깨게 한다. 이제 노가다를 굳이 하지 않아. 뭐야? 아 이거 진짜 헬인데. 잠깐만, 저승충이 나왔다고? 와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네 군데란 말이야? 빨리 저기고 와 이거 잠깐만 저승충 많이면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뭐 둘둘 씹어 보내도 할만하지. 아 근데 너무 길이 약간 복잡하긴 하다. 들어야 된다. 자 일단 닫아주고야 하나. 다른 애들은 둘둘씩 가야지. 무조건 일로 다 가야 되네. 무조건 일로 가서 저게 제일 머네. 일로 무조건 가야 돼 다. 4번은 제끼자. 4번은 저 창자비한테 맡기고 쥐고 오라 그래. 창자비에 딜이 빠지는 게 많이 아쉽긴 한데 참 뭐 어쩔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가면서 잡으시면 잡겠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다. 와 좀 많네. 근데 달팽이보다 어려울 것 같진 않네. 솔직히 말해서 저승충이 세긴 해도 저승충이 많긴 해도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아 수준 아 진행합니다. 와서 이게 저렇게 된다고? 아 이거 법사가 먼저인데? 아니 드워프가 먼저네? 드워프 먼저면 상관없지. 내려가는 거 한 마리 올라가는 거 나머지 전부 올라가야 돼. 저는 한 칸씩 전진하고 얘 많이 불편한걸?
생각보다? 잡으면서 가야겠다 얘는. 쟤만큼은. 마나도 이제 소진을 좀 해줘야 되고. 안 죽었네? 아 저게 안 죽는다뇨. 그렇지. 야, 23딜 맞고 안 죽어? 이거 조금 심각한데? 전사가 처리해야 돼. 와, 다 왔네, 저기까지 벌써. 아, 약간 불안한데, 이거? 아, 우리 법사여도 질 것 같진 않고. 언제 나오느냐, 차이? 잡았고. 잡겠고. 창잡이가. 나왔나보다. 잡았고. 아 건너가기에는 너무 많다. 이건 잡고 가야된다 한번. 잡게도 좀 많네. 아 이거 이거 조금 거시기한데? 18레벨까지 마법을 찍었어야 됐어. 여기서부터 힘이 좀 붙이네. 아 절로 가면 안 됐는데. 둘씩 나와서 합류한다고 치면은 일단은 그럼 묶어두자. 그걸 왜 그렇게 1단으로 막니? 1단으로 맞고 그래. 올라가서 레버 당기러 갑니다. 당혹스럽네. 그렇지, 8. 자, 부르고, 야, 아프다. 저승 좀 맞고 죽겠다. 일단 하나.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냐? 맵도 징어네. 아야 데미지 너무 세잖아. 잡고 태우고. 와. 계속 나오는 거지? 야 이거 센데? 전체 깔려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축복을 해 한번. 그렇지, 방패쟁이 가. 마나 허트로 쓴 게 클 것 같다. 22? 야, 이거 위험하다. 상처 입었네? 야 이거 나눌 수 있을까? 저렇게 센데? 2단계 쓰지 말고 1단계 쓸걸. 1단계로 제압이 되는 수준인데. 아이 주면은 저쪽이. 아, 저렇게 효과가 생기네. 아 뭐야. 일단 쳐.
무슨 쟤한테 맞고 죽겠어 설마? 그렇지. 아 이거 돌아오는 방향을 보고 이동을 해야겠는데? 절로 가네? 대기해야지. 어 아직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저 레버가 살짝 궁금하다.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저게? 넘기고. 야 이거 하나 잡는데 저렇게 턴 많이 간다고? 법사를 돌려야겠는데? 1데미지. 그렇지. 야 너무 많다 진짜. 이거는 갇혔네? 어 이거는 좋지. 어 하나 가졌으면 좋지. 레버를 굳이 돌릴 필요가 없다. 이러면 내려가. 저기서 셋을 맡아서 가능한 한 노데미지에 가깝게 제거를 해야 된다. 무시무시하구만. 야 여기까지 온다고? 야 아 이거 난 평타. 야 이거 너무 아 여기까지 오네? 벌써 죽잖아 이러면은. 야, 벌써 죽잖아 이러면. 아 너무 생각 없이 갔다. 너무 많이 온다 얘네. 넘겨. 막아 주겠지 뭐. 셋이네. 아, 세 명. 레벨링 맞게 짠 거 맞지? 아무리 봐도 불안한데 이거 게임이. 데미지는 지똥만큼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8 데미지. 전사대가 힘내야지. 얘가 더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 이동시키면 죽을지 모르니까 두고. 우주방어 냄새 나는걸? 아 소환은 턴마다 100%인데 회피하는 건 가산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 추가돼서 온다. 그렇지. 얘 데미지는 끝내주네. 한번 써볼까? 아 지금 저거 쓸 건덕진 없다. 러쉬로 가던가 했어야 된다. 기동력을 살려서. 그건 좀 오바지 솔직히. 죽었고. 제가 불안한데? 저 벌레가 저 벌레가 좀 많이 불안한데?
나왔다 나왔다 줄 나왔다. 그렇지. 창술사는 있어야 된다. 창술사가 딜의 핵심이다. 창에 합류를 하고 확연하게 딜이 달라지네. 상위 스킬이 정말 중요하네. 명중률 낮았네. 다시 3명. 다시 3명. 아 뭐야, 누구 턴이었어? 넘겨라. 그렇지. 조금씩 교환하다가 뭐 추가 없네? 당장은? 여기서 추가 안 나왔네? 둘씩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동안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자일이나 해. 아. 그렇지. 가성비 나쁘지 않아? 셋째 받고. 아, 딜은 정말 낫다. 당장은 4마리. 5마리구나. 2마리 2마리. 그럼 1마리는 어디 있는데? 아직 갇혀있는 거? 갇혀있는 건 상관없지. 갇혀있는 건 제외니까. 야 8 데미지가 뭐냐. 굳이 칠 필요 없잖아 지금. 안정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그렇지. 아직 아 생 나왔고 안 나왔고. 아 많다 많아. 얼마나 가두느냐가 중요한 건가? 저런 식으로 세시면은 사실상 잡을만 하지. 그렇지. 난수 격차 좀 보소. 12만화. 아, 새거 나온 거 같네요. 나와 일단. 그렇지. 일로 나오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열리거나 뭐 그런 일만 없으면은 무난하다. 좁은 입구 이용해서 또 하나 제거하고. 그렇지. 아이 뭐 글로 가냐. 나오네. 저 제거해야 되네. 저기 가는 게 빡세겠다. 저기 가는 거. 아... 쟤는 때릴 것 같고 방패는 막아지니까 둘까지 왔네요. 그렇지.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지. 그렇지. 예쁘다. 반피다 반피. 잡을만 한데 확실하게. 야 괜찮다. 야 95%다. 한 턴으로 한 바퀴 돌려서 한 마리면은
숙연하게 안정적이고 네 마리가 찾지만 법디를 계산에 넣으면은 그냥 안 될 것 같다. 70%가 있어서 확정은 아니네. 네, 힐이라도 해줘. 힐을 하자. 아니지. 아 이거 5짜리 해도 10 차는구나. 아 당연히 안 찰 줄. 이거 다 경험치면 진짜 여기서 노가다노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근데 그딴 게 아니니까 이 게임은. 하나. 야 위치 애매하다. 그렇지. 상처 입는 게 제일 크네. 야 이거 딜 왜 이래 갑자기. 숙련도 개념 있어 혹시? 갑자기 길 풀렸죠? 만약에 길을 막을 만화가 없구나? 길 막는 거 진짜 비싸구나? 일로 와서. 그렇지. 그 정도는 또 때려줘야지. 체력이 되니까 일로. 오겠지 뭐. 아, 이거를 잡고 보내야 되네. 그런데 얘를 잡아야 되네 일단. 좀 아니지 않나? 넘기고 상제비부터 13. 그래도 단검질해. 단검도 하나 사줘야겠다. 야 많아. 그렇지. 얼마나 예뻐 이렇게 때리니까. 그렇지 얼마나 예뻐. 상처 안 입었고 길을 막는다고 치면은 한 칸짜리는 안 되잖아 일단. 여기까지 와서 한 칸으로 메꿀 수가 있을까? 둘을 잡아야 되지. 안 되네 그럼. 12 마려. 일단 저거를 묶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아 이거는 200조나 진짜 인간적으로. 200을 받아도 부족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이거. 약하네? 아 이 밑에로 놓은 그런가? 보이는구만. 그렇지 세다. 그렇지 법사 세상 필요 없잖아. 대기시키고 헤카테가 가있어. 일단 가있어.
힐 줄만한 녀석이 얘밖에 없네. 그렇지. 이번 턴 지나서 뭐 저쪽에 나오면은 불편해질 텐데, 안 나온다면은 한 놈만 보내자. 야, 여기까지 온다고? 나 가. 아, 나왔다. 위험하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아먹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잖아. 전속 전진이냐. 아니야, 둘 뒤를 믿어. 그렇지. 저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막아야지, 슬슬. 아, 실패했다고? 실패하는 건데 계산이 없었어요. 아, 큰일 났다. 아, 전사가 때릴 거를 내가 계산에 안 넣었다. 위험하다. 잡고 오자, 빨리 가서. 실패했으니까 타격으로 막아볼까? 길이 두 개여도 둘로 둘러싸여서 못 도망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칸으로 빠지고 결론도 못하네. 이렇게 되면은 아, 이런 단점이 있구나. 넘겨 그럼. 그렇지, 솔직히 잡을만하다. 아, 돌만 있어도. 빨리 가서 닫아. 다음 턴에 무조건 닫아야 돼. 닫고 한 놈 죽이고 나온다는 거는 살짝 오바인 감이 있는 것 같고. 법사가 다음이네. 어, 딜 좋다. 할 게 없어. 너무 짜고 와. 이번 전사 턴에서 안 나왔으니까 닫고 도망가면 되겠네. 창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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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닫고. 이제 하나인가? 쟨 다이다이 떠도 이기겠다. 아, 불로 와야 되나 그랬다. 불로 오지 뭐. 그렇지, 딜 좀 봐라. 아, 일로 와. 할 게 없다. 없잖아. 그렇지, 이제 돌아오시고요. 때리면서 와. 그렇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거. 때리면서 와. 대각선이면 혹시 쓸 수 있나? 아, 너무 세게 때렸네요. 창병을 한 칸 빼서
그렇지. 좋다, 창병. 그렇지. 아, 저 도끼맨이 상처 입은 게 크네. 그렇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가서. 야, 딜 좀 봐라. 다 나온 것 같고. 저 세상 플레이 타임 진짜 운명이야. 플레이 타임만 보면은 그렇지. 가자. 그런 거 내버려 둬. 어디? 자, 가서 아, 인사 한번 하고. 상처 때문에 명중률 떨어졌네. 딜도 떨어지고. 나오네 저거. 씨, 더 상처 입으면 위험하다. 조금씩 전진. 가서 그렇지. 얘는 뭐 할 거 없고 때려도 단검이 때려야 되니까. 아, 예쁘게 잘 맞아줘야 된다. 그렇지. 터진 소리 났고요. 왔다 왔다. 몰라, 지루해진다. 이거 약간 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게임이. Who's next? 그럴 것 같더라.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면은 쭉 갈 것 같은데, 합 갈 것 같은데. 상처 있어도 쎄. 어우, 야. 창잡이 상처 없고. 아, 참, 내가 한 칸씩 가야 되네. 아. 본성 나온다 이거지. 아, 거의 왔다. 거의 왔다리. 에이. 그렇지. 상처만 안 생기면 돼. 와. 둘? 아, 좁은 길에서 둘이라고? 이건 좀 많이 위험한데?
가고. 아, 이거 위험한데, 좁은 길은? 순차적으로 두 칸을 빼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로프를 빼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생각을 천천히 했네. 상처 더 생겨도 곤란해지고. 이 하나짜리 길이 위험한 길인데. 야, 너무 알못으로 했네. 넘겨. 넘겨야지, 못 가지. 빠져봐. 아, 뭐 저렇게 많이 나와? 이쁘게 터치해서 그렇지. 빠져야 되고. 체력이 42랑 그렇지. 아, 저승층을 강화했을 거라고. 한 번 더 뺐어야 됐는데. 아, 실수했네. 빽빽하게 착용했는데 이러다가? 빽빽하겠는데? 앱을 아주 알뜰하게 썼어? 아, 이런 거 왜 만들었냐? 야, 이러니까 부정적 받는 거야. 돌아버리겠다 진짜. 벌레 밑에 벌레 많은 거 벌레 시체 좀 봐. 와, 이게 세상에 나 이게 뭔 일이야. 야, 넘겨. 뭐라 그래. 여기서 슈퍼 세이브에서 다 죽여야 돼. 너무 안 맞는다. 계속 나와? 7번 되냐? 당연히 안 되네. 기술이 인간적으로 좀 비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하늘 위로 쏴가지고 막 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데가 있네. 다 넣으면 어차피 우리 거잖아. 저 이해하긴 했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왔고 다시 끊으면 된다. 아유, 아유, 이거 어쩔 거야. 어? 어쩔 거야 이거. 잡았고. 솔직히 한 턴에 한 마리 잡으면은 금방 제압되지.
기다리자. 인내다. 뭐 단에 없어? 얘라도 좀. 안 죽었네 쟤? 안 죽었네? 아 줄 선다 줄 서. 열심히 서라. 영원히 잡아야 되나 설마? 야, 아 이거 한 턴 더 봐야 되잖아 이러면은. 아 미쳤다 진짜. 문명이야. 야 문명이야 이거 문명이야. 야 나 다 안 맞았어. 아 상처 또 입었어? 아, 이러면 더 안 되잖아. 아 씨, 누가 만들었냐 이 게임 진짜. Who's next? 뭔 생각을 하고 만든 거야? 맵이 좁아서 의미가 없어 다른 놈들 있는 게. 법사들 보내서 처리를 하나 할까? 더 쌓였네. 잡았고. 3개 되면은 내가 무한 반복 되겠는데 이러다? 야 이 물고 안돼. 답이 없어 이렇게 되면. 솔직히 너는 가 가서 열어. 무한 반복이야 이거. 이 길에서 그냥 영원히 영원히 무한 반복이야. 딜 넣을 수 있나 혹시? 넣을 수 있어도 이렇게 많아서는 의미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많으면은 넣어도 의미가 없지. 어이없다 어이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야, 뭐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게임. 이러니까 부정적 받은 거야. 경험치라도 좀 제발. 싸우는 도중에 강해져서 만회할 수 있게 제발 경험치라도 줘. 이렇게 죽여도 무한 반복이야. 힐 하면서 무한이야 무한.
무한이야.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무한이야. 무한이야. 내나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학살한 거냐, 그치? 이거냐? 법사 지금 뺄까? 나왔다. 다들 올 기세네. 그렇지. 아, 이런 거야? 아. 저 무조건 밟으면 안 되는 거네. 여기는 무한 루프 가고 있고 저로 온다고? 와우. 법사 둘이면은 잡겠지. 아무리 제가 쎄도. 그렇지. 어? 약간 템포를 가져온 것 같다? 수련말이 살 길이야. 이걸 이렇게 힘들게 깨는데 메인이 쉬워지겠지. 그렇게 믿자고요. 잡았냐? 그렇지. 화염 마법 두 번으로 제거되냐? 야, 법사가 있으나 많아네 진짜. 야 갑자기 또 템포 올린다 얘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지. 깔끔하다 깔끔해. 어디 보자. 담즙에서 담즙 3티어가 있구만. 한 가지씩 밀어. 아예 회복을 2티어를 두지 말자. 2티어가 필요가 없다. 이겠지 뭐 저정도면. 아 이동되는구나. 아. 나쁘지 않네. 와 야 이거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죽겠는데?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적절하게 빼야겠다. 적절하게 빼야겠다. 저거를 굳이 빼러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뭐 한 칸 전진했으니까. 한 칸 전진한 것 때문에 피를 많이 볼 것 같긴 한데.
안 맞으면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안 맞던가 이씨. 그렇지. 일단 뭐 나쁘지 않다. 체력이 너무 위험하긴 한데 저기 쌓여버렸네. 몇 번 안 맞았다고? 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 회복 한번 하자. 그렇지. 그러면 마법으로 제압하는 걸로. 그렇지. 이 시기면은 될 텐데 금방. 포션 하나 쓰긴 했지만 아, 두 줄로 막다가 이거 한 줄로 막으니까 빡치긴 하다. 맵을 너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 테스트라도 해보던가 할 것이 그냥 일단 싸질러 놨어. 어떡할 거야 이거. 죽어. 야 이거 약간 좀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야. 와 저기 둘 쌓여있다고? 왜? 아 오늘 주말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어요. 어디보자. 아 저거 진짜 네가 힐을 해야겠지? 네가 하고 대각선 거리에서 만화가 안 맞나? 다시 마녀 보내야겠네요. 또 나왔냐? 안 나왔지. 갑을 받았겠지 설마. 설마 저게 또 나오는 거겠어? 그렇지. 잘만 돌아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뭔가 더 쌓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긴 하는데 한 템포만 기다려주면 돼. 제발 힐. 아직까지는 안정감 있고. 나오지 마라 제발. 나왔다. 아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열고. 아니야 저거 무조건 아니네. 들어갈 수 있네. 잘 가야 된다. 진짜 잘 가야 된다. 그럼 두 번 있는데 이거 절대 밟으면 안 되네. 이제 애초에 절로 가서 부르면 되잖아. 세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리 와봐. 아, 저기서 부르면 되는구나. 되는 걸 전제로 가는 거지만 되겠지 설마. 이로 인해 한 턴 정도는 안 맞을 거고. 뒤로 와. 완전히 한 줄로 만들어 도망가자. 다시 빼. 아우 야
한 줄 만들기를 두 번 하면 되는데 과하게 빡센데? 도망다니면서 싸워야 되는데 진짜 빼곡하다. 진작에 이렇게 뺐어야 됐어. 나는 힘으로 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난 전부 해야지 이게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하는 게 맞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따위로 맞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안 돼. 얘도 사람인데 양심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존심 싸움이어도 영원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빠져야 되나? 아니지 법사턴이 지났잖아. 여기서 한 턴을 뻑이고 그 다음 가야 되네. 아이 글로 가면 어떡하니 멍청아. 아 드글드글 한가파. 잡았다. 어 이거 잘 됐는데? 갈 수 있겠는데? 없어 빠지고 딱 가는 타이밍 나왔네. 그래 가자. 더 가. 정말 열심히 가야 된다. 정말 열심히 가야 돼. 그래서 막혔죠. 법사로 막고 갈 수 있으면 막고 가야지 뭐. 두 턴이면은 충분히 거리 될 거 아니야. 진짜 밟으면 게임 끝났는데. 이거 세이브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밟으면 그냥 끝나요. 일단 모여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빠꾸 없다. 노 빠꾸다. 만약에 한번 밀리잖아요. 여기서 만약 저거 밟는다 그러면은 니게임 해야 됩니다. 64톤 동안 했는데 60이고 600이고 리턴 해야 돼요. 만화가 너무 없어. 열심히 가야 된다. 발로 뛰어야 된다. 얼추 맞겠지 타이밍? 안 맞으면은 묶어야지 뭐. 능력과 여기서 막어. 법사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가자. 잘 가야 된다. 진짜 빠져나가는 것까지 구상을 해서 나가야 된다. 망했다. 망한 냄새가 난다. 저렇게 올 줄 몰랐어. 저렇게 빠를 줄 몰랐어.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한 번 실수하면 끝난다. 제발. 저기를 뒤로 못 뚫고 들어가는 게 진짜 한이다. 죽인다고 생각하고 대신 빠꾸 하자. 흉하다.
잘 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나와서 밟는 건 상관없겠구나, 재미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앞에 막았어야 되는데. 됐어. 내 생각에 그 정도는 아니다. 일단 가. 나가고. 5번. 되냐? 아, 이거 왜 이런 의미가 없잖아. 잘 막아야 된다. 진짜 귀신같이 딱 막아야 돼. 제발. 아, 거기까지만 문제 없어. 거기까지 문제 없어. 뭐야? 야, 뭐야? 아, 쟤네가 밟아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씨발, 이건 아니잖아! 야, 졌잖아, 이러면은! 야, 나와. 어쩌겠어. 자, 올라가라. 얘네가 밟아서 그렇네. 아이, 몇 마리야? 세 마리? 야, 저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 진짜로.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 진짜. 야. 진짜 상상도 못했다. 답 없는데? 어, 진 거 같은데 나 진짜로? 진짜 니게임 각인데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일단 가봐. 아, 저거 열면은 다 되겠지, 양심 있으면. 그래야지. 야, 이거 여기까지 왔잖아 이미. 돌려보고 생각하자. 쟤는 일단 넘어왔고. 저건 열렸어. 저건 열렸어. 이게 안 열렸어. 망했어. 어머 씨발. 어머 씨발.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일단 잡았다. 왜 돌아가냐, 쟤? 돌아가라 그랬나? 몰라. 왜 죽었냐? 한 차례 더 버텨야 돼. 이거 좋아. 어, 이거 가망성 보여 살짝. 전사 힘내라. 솔직히 잡을만하다. 진짜 보인다. 가능성 진짜 보인다. 야, 시끄럽다 진짜. 진짜 시끄럽다. 다칠 때 진짜 시끄럽다 진짜. 진짜 진짜 놀랐다 진짜. 진심으로 놀랐다 진짜.
올해 들어 가장 놀란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뇌게임이었어. 두뇌게임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놔둬놓고 답이 안 보이니까 귀찮아서 가른 거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서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미친 짓을 했다는 게. 오는 것 봐라. 그러면서 밟을 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템포 나온다. 전사가 열심히 죽여주고 있어. 그걸 둘이나 잡았고. 아, 밟으면 저것도 줄어들어? 야, 그럼 답 없잖아. 어, 이거 진짜 애매한데? 여는 건 확정이잖아. 여는 건 확정이잖아. 필해. 제가 굳이 열 필요 없지. 창자비가 있는데. 그럼 원래 한 줄 거리에서 막아주는 게 맞나 보다. 그러지 않고선 이게 안 되네. 밝게 되면은 전부 다 그냥 빠꾸? 올라오면서 보면 밟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뭐 해야지 뭐 그럴 수 있나. 다 내보내도 얘네가 이걸 밟으면 이게 다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이걸 먹는 게 맞는 거네. 야, 이거 답 없는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만들었어. 노림이 죽었어 심지어. 제일 커. 노림이 죽은 게 너무 커 진짜. 노림은 진짜 죽으면 안 됐어. 법사를 보내서 여기 막아? 마나가 풀려야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안 되네. 어, 무조건 안 되네. 이거 100% 안 되는 거네 그러면은. 무조건 다치니까. 열 수 있는 데까지 열어봐. 열고. 파티를 이동시키는 거잖아. 널럭만 넣고 나무를 죽이면 안 될까? 올라가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어, 일단 잡았고 보내고. 법사만 보내고 나머지 죽게 하자.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진짜. 내가 하고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잡았고 일단 실력 별로 없던 애 없던 애였구나. 폭발주자를 위해서라도 버텨줘야 되죠. 와 이게 좀 미친 게임이야. 벌써 11시 넘었어 이거 하다가. 이거 미쳤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이거 굴러드린다 큰일났다. 잘 나가야 되는데. 쟨 저기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법사는 한 방에 죽으니까 법사를 배제하면 되지. 함정으로 죽이고 한 놈만 보내. 참신한 생각이야. 좋아. 죽여야 해. 그렇지. 온다. 법사가 죽는 게 제일 무서운데 설마 죽겠어? 방향 보니까 법사한테 가는 게 아니네. 와 진짜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워 게임. 결국 법사가 떡상이야. 죽어야지 않아? 죽었고 적절하게 죽었죠. 그것도 80턴. 당장 밟을만한 녀석 없고. 야 이거 진짜 미쳤구나. 미쳤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이거 뭐냐. 나가 일단. 돌아가. 전사가 죽는 것 외에는 없어 이제. 법사에 너라도 가라. 가라! 법사도 자살해야 되는데 이 버티겠지 뭐. 이때까지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자살해야 되는데 설마 그러겠어? 전사는 끝까지 싸워. 주인공이잖아. 절망적이구나 아주. 얼마 남았냐? 20? 그냥 이제 자살시키고 하는 게 나았을라나? 됐어. 죽겠지 뭐 이제.
제가 죽으면 무조건 무조건이다. 안 될 수가 없다. AI가 그걸 예측해서 피해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솔직히. 문 한번 건드려. 잘 가. 이게 희생이야. 잘 가라 주인공. 좋은 희생이었다. 잘했어. 잘 닫았어. 좋은 희생이야. 깼지? 깬 거지? 정산. 어떻게 된 거냐? 깼잖아. 뭐야? 제가 죽음 판정이 안 나와서 그런 건 이해합니다. 끝났지? 아, 다행이야. 야, 25 줬다고? 이거 했는데? 미쳤네. 아주 진작에 깰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겠다, 솔직히 말해서. 야. 와, 소름이다. 이렇게. 야, 이건 진짜 미쳤다. 미친 게임이야. 저 두 번 하지 않았나요, 혹시? 세 번 했죠? 다행이야. 세 번 해서 다행이야. 25인 게 너무 어이가 없다, 근데. 아무래도 잘 파악하고, 이제 한 번 다했기 때문에 다 저런 일 없어. 나는 레버를 4개를 다 당기고 가운데 거까지 당겨야지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었는데 견적이 안 나오는 거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아, 역시 게임은 시니어. 미치겠다 진짜. 얼마 줬어? 얼마 있냐 진짜? 300 있네요. 나 너무 싫다 근데 진짜. 어? 그럴 수가 있냐? 야, 너무 충격. 이제 끊을 시간 됐거든요. 아니 그건 좀 아무리 봐도 말이야. 아, 아니 레버를 당기면 뭘 당겨야 된다고 써놓던가. 레버가 더럽게 많으니까, 나 레버가 그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레버가 많았잖아. One. What do you? 그건 뭐 갖고 있니? 나 근데 살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야? 무기. 무기도 더럽게 구려요. 하여간 보면은 좋은 무기가 없어. 적중률 올라가네. 이게 뭐니? 아, 잠깐만. 끼고 있냐? 그냥 창이야? 장창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창이야?
자드라라고 뭔가 있어 보이는 장이네. 아, 자, 보기만 하자. 다음 게 있나? 보기만 하자. 아, 너무 도전가의 달성 뭐야? 끝났어 다? 투장 들어갈 수 있는데 따로? 아, 이렇게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할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죠. 아, 재밌었습니다. 재미는 확실히 있어요. 짜증날 뿐. 그럼 이만 뿅, 수고하셨어요.